K는 뉴스에 시작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해가 저물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아쉬움은 날려버리고 새해를 새롭게 맞이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산 경남의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네, 대신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카운트다운 행사가 오늘 밤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 광안리 해수욕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코로나19 여파로 이곳은 오늘 낮부터 방문객들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백사장과 후원도로에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방역과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부산 경남의 해맞이 행사들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등이 모두 폐쇄됐고 남천 해변공원, 밀락수변공원 등도 폐쇄됐습니다. 새해 첫 일출을 보려는 등산객들이 많은 황령산 봉수대도 출입이 통제됩니다. 경남 역시 통영 이순신 공원과 고성 난산공원 등 해맞이 명소 모든 곳이 내일 오전 9시까지 출입이 통제됩니다. 해넘이와 해맞이 명소들이 통제되는 대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들도 있습니다.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한 카운트다운 부산 행사는 온라인으로 전환돼 오늘 밤 11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카운트다운 행사에 맞춰 진행될 가수들의 초청 공연 역시 온라인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자정 직후까지 실시간 온라인 중계됩니다. 또 지리산 천왕봉 일출은 내일 오전 국립공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중계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기를 감안해 2022년 신년과 해맞이는 가족들과 가정에서 맞이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에서 KNN 박명설입니다.